자, 승우님이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자, 지금 그거를 물어보셨죠. 그러면은 이 계속 물어보는 게이 페이지 이동을 하거나 얘가 브라우저를 꺼도 유지가 될까?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페이지 이동하거나 뭐 이걸 끄면은 이건 더 이상 이제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처럼 이렇게 한번 해두면은 우리 사이트가 돌아가는 내내 계속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채팅방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통신 끊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궁금하시면은 F12를 눌러서 로그 보존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fetch로 놓고서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채팅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럼 어때요? 더 이상 안 나오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채팅방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9번 들어가 볼게요. 9번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재개됐구나. 통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데 들어가 보면 다시 끊깁니다. 그거는 꼭 요거 두 개를 체크하신 다음에 다른 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체 말고 fetch로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요거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